지금 9시인데 제가 10시 수업이어서 40분 만에 준비를 빨리 끝내야 돼요. 30분 정도 안에 끝내고 옷 갈아입고 가야 돼서 진짜 뒤로 갈수록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성초 패드로 시원하게 닦아줍니다. 오늘 미세먼지 진짜 많대요. 그래갖고 피부가 또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데 방금 씻고 나온 건데도 뭔가 약간 먼지가 씌인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썼던 설화수 설링크림 이게 저 안색 말까지인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이게 24-25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 해서 탄력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피부의 피로감들 그게 노화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트러블만 생기고 끝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고 3월엔 또 환절기까지 오면서 피부가 피로감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만의 피로회복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설링크림 쓰면서 매화향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매화가 실제로 노화를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좀 풀어주는 거죠. 어쩐지 향을 맡으면 좀 되게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피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느낌으로 크림을 바르고요. 텍스처가 딱 지금 바르기 편안한 텍스처예요. 뭔가 가볍게 발리면서 안쪽에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 향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초는 설린으로 합니다. 그리고 립밤은 아이소이 발라줄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혈색이 도는 립밤이죠. 오늘은 이거 클리오 킬커버. 이거는 원래 있었던 쿠션이고 커버만 좀 예쁘게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광채 쿠션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라든지 발림성이 다 좋기는 한데 저한테는 지속력이 좀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유분기가 좀 덜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쿠션 자체의 유분도 되게 많이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나비존이 살짝 유분이 올라와서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가볍게 두들기고 수정 화장은 헉슬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력도 살짝 아쉬운 게 퍼프 자극이 좀 잘 생겨가지고 열심히 두들겨줘야 돼요. 블리블리 쓰려고 했는데 블리블리를 제가 본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뭔가 다 챙겼다고 챙겼는데 은근 빠진 게 많아. 머리가 또 많이 길었죠. 아, 요즘 갑자기 또 붙임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안 한다고 약속을 해갖고 참고 있어요. 약속 어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오늘 첫 수업은 미대 수업이 아니라 처음 듣는 건물에서 하는 교양? 교양 비슷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처음 가보는 건물이라서 딱 봐도 헤맬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대 건물이 정문에서 되게 높이 멀리 있어가지고 정문에서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가는 건물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서 평소보다 5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래놓고 이제 직역하면은 시선 집중 당하겠죠? 집 가까운 애들이 더 많이 늦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멀면은 좀 일찍 나가서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할 때가 많은데 열부리다가 택시 타고 학교 커피인데 택시 타고 눈썹은 오랜만에 슈에무라 하드포뮬러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봤는데 카라는 안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겟레디 찍을 때 꼭 네이처 팔레트 다시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거 꼭 챙긴다고 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왔나봐요.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의도치 않게 좀 자연스러운 제품들로 음영을 위주로 넣으려고 해요. 팔레트들을 거의 다 놓고 와가지고 근데 좀 옛날에 썼던 건 쓰기 싫어서 이거는 나스 카고산 루카스 카보산 루카스 이거는 제가 그때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그때 영상은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메이크업 꼭 가져와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까먹었어요. 근데 이거 제품 썼던 건 확실하게 기억에 나갔고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인데 멀리서 보면 약간의 회보라기가 살짝 도는 음영 컬러예요. 바비브라운 토프. 토스트도 유명한 음영 컬러인데 저는 약간 쿨톤이기 때문에 살짝 더 푸른기가 도는 토프를 구매를 했어요. 옐로빛이 없는 걸로. 애교살의 음영. 근데 방학 동안 진짜 푹 쉬고 개강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개학이라 그러네. 어쨌든 어제 걱정했던 게 오늘 못 일어날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첫날이라 그런지 또 나름 긴장을 해가지고 원했던 시간은 아니지만 일어났습니다. 아이라인에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눈을 좀 내려서. 이번에 새롭게 동아리를 하나 들었는데 좀 기대가 돼요. 뭔지는 일단 비밀로 하도록 할게요. 댄스는 아닙니다. 댄스는 그때 이미 했었기 때문에 더페이스샵 모카모카. 그래서 학교를 조금 더 애정있게 열심히 다녀보려고 동아리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새 학기 시작되시는 분들은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뭔가 고등학교 때 반배정 받고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가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되면 되게 좋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원더윙크. 아니 뭔가 꼭 챙겨야지 했던 제품들이 다 놓고 온 건가? 아니면 보따리를 덜 풀었나?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이것도 예뻐요. 약간 오렌지 핑크 펄감 있는 앤데 지금 모카모카로 꼬리 쪽에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문샷 마스카라 쓰도록 할게요. 마스카라 추천해달라고 하면 요즘에는 문샷이랑 이니스프리 마스카라 좀 많이 추천을 하는데 지속력이 좋아요. 컬링한 게 오래 안 쳐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아 뭐가 어색하다 했더니 렌즈를 안 끼고 있었네. 이거 스페니쉬 그린 컬러 쓰려고 했는데 한 짝이 안 보여. 제 도수가 달라가지고 오늘 오면서 렌즈도 좀 사야겠다. 그리고 누드팝. 광대 아래쪽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색을 합니다. 근데 제 톤에 그렇게 잘 맞는 컬러는 아닌데 요즘에 좋아하는 무드가 약간 요런 빛이라서 단델리온으로 살짝 분홍빛을 넣어줄게요. 지금 쓴 누드팝이 저한테 좀 더워 보이게 연출이 되는 컬러라서 뽀얀 컬러를 얹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답니다. 머스테브 쉐딩 써서 오랜만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제가 수다를 안 떨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죠. 말하면 진짜 TMI예요 여러분. 투머치 토크인데 가끔씩 말이 너무 많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자제한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니시프리 오로라 하이라이터로. 아 오로라 아닌지 쉬모 하이라이터로 여기만 살짝 해줄게요. 이거 삐아 새로 나온 그 쿨톤 립 이거 선물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써봐요. 핑크 메터리. 좀 오늘 전체적으로 바른 컬러감들이랑 약간 다른 컬러감이에요. 얘만 좀 핑크핑크한 게 살짝 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괜찮은데? 이게 쿨톤 립인데 생각보다 그 라인들이 엄청 쿨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쿨톤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 중간 톤들이 무난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좋아요. 제가 퍼스널 컬러가 여쿨로 나오긴 했는데 뭔가 여쿨로 하고 있으면 아 이거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립은 립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번만 더 덧바르도록 할게요. 이 향도 약간 있어요. 포도향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고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머리가 그래도 좀 오늘 차분하게 잘 돼서 괜찮은 것 같아. 딱 옷 갈아입고 가면은 괜찮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브이로그에서 봐요.
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공예적인 성격보다는 저는 디자인이라는 이 타이틀에 맞춰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을 끌어갈 거기 때문에 센터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진다. 보여주면 꺼리들이 꽤 많거든요. 작년에 했었던 친구들 중에 제가 그런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구성하고 줄 조들은 일과제에 맞춰서 어떤 컨셉을 갖다가 설정을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각적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상신구에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 게실란지 같은 경우 이게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시는 건 줄 알거든요. 네, 예스. 네. 크레미 와사비 김밥이래요. 제가 와사비 진짜 좋아해서 한번 이번에 먹어보려고 샀고 이것도 사왔어요. 그래도 아직 개강 첫 주라 다닐만 해요. 뭔가 과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OT 주니까 다닐만 하고요. 3학년 때는 과제 만드는 게 좀 나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조금 디자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니까 작년보다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휴학했던 친구들이 올해 복학을 많이 해서 작년보단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김밥 너무 큰데? 맛있어. 꼬다리. 전 꼬다리 진짜 좋아해요. 꼬다리가 뭔가 내용물이 더 많아서
꼬다리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중간중간 와사비 톡 쏘는 게 있어서 맛있어요. 진짜 겨자도 좋아하고 와사비 좋아해갖고 저 냉면 먹을 때 국물이 아예 겨자 국물이에요. 오늘은 4일차. 오늘은 학교 갔다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피부 관리 받으러 가려고 해요. 그냥 학교 앞에 있는 피부과 가서 PD들 조금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그거 받으려고요. 갈게요. 오늘 오후 수업 있어서 여유가 있네요. 안녕.